서초구의 한 주택가. 다섯 가구당 한 통씩 보급된 음식물 쓰레기통이 골목에 줄지어 있습니다. 30도를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에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은 파리와 각종 벌레들의 집합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. 게다가 냄새까지 고약해 마음먹고 한번 닦아보려 해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한번 세척하기도 힘들어요. 내가 직접 해보든지니까 여자들을 흙이는 힘들어요. 그게 왜냐하면 말라붙어갖고 그게. 이에 반해 아파트의 상황은 다릅니다.